여사를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불량한 모습으로 접견하는 태도가 너무 이제 아주 그 영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사권을 주무르는 풍화도 내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걸 보고 심각하다고 여겨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그 다음 접견 때 제가 증거 채집을 위해서 그냥 손목시계, 전자손목시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걸 차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촬영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리를,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저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사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에 신고가 됐으면 권익위는 공무원들이다. 권익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고 권익위가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목이 찔려 있는 상황에서 회기를 이용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특혜 시비다라고 하면서 권익위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과 관련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된 사건, 그거는 12월 달에 신고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급한가요? 이거는 형평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했죠. 범죄를 당한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기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도 모두 공무원이고 서울대병원 관계자 모두 공무원이에요. 거기다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모두 공무원입니다. 그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특별한 대우를 해가지고 또 특혜를 받았죠. 그럼 그 전부 세금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가 됐으면 그럼 이 조사하는 거를 그냥 뒀다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가지고 우리 정무위에서 불러가지고 권익위를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는 것이 맞는 거지. 이미 조사가 시작된다는 데를 불러서 그래 한다면 그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한 겁니다. 이 회의는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해주십사라고 나는 당부를 드렸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취임식 이후에 5월달 접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그 5월달 이후에 6월 중순에 여사를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불량한 모습으로 접견하는 태도가 너무 이제 아주 그 영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접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주무르는 풍화도 내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걸 보고 심각하다고 여겨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접견 때 제가 증거 채집을 위해서 그냥 손목시계, 전자손목시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걸 차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촬영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소통 기간을 내가 리밋을 정해준 겁니다. 윤기순 교수하고 제가 소통할 일은 없고 대선 후보 부인 시절부터 윤기순 교수 장례식 때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눈 기간. 예. 이게 여러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해석이 저렇게 위험한 해석이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예예예. 예, 예. 총실에서는 계속 시계 자체가 조금 위법한 증거 채집이다. 과정이 좀 위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그게 촉발돼서 그게 전적으로 촉발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졌고 YS 김현철 씨도 국정농단 하는 거를 자기의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불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고 비공개 하에서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불투명한 방법 아니면 그것을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한남동 관저를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씨의 고급 분재 1,0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고급 분재를 트럭으로 받는 것을 뉴탐사가 지난해 연초에 폭로했지 않습니까? 관저를 가서도 그런 선물을 받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리를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저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사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정치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살을 기도했던 사건이고 그 암살을 계속해서 연습했던 그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이 찔려 있는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특혜 시비다라고 하면서 권익위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과 관련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된 사건 그거는 12월 달에 신고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급한가요? 이걸 형평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한테 너 어떻게 해서 헬기 탔어? 이 부분을 특혜로 조사하겠다는 이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가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도 지금 신고인 조사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 권익위를 누가 형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형평에 반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했죠. 이제 범죄를 당한 겁니다.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이송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기가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대병원 관계자도 모두 공무원이고 서울대병원 관계자 모두 공무원이에요. 거기다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모두 공무원입니다. 그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특별한 대우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최고의 병원이고 전국에서 외상센터 최고의 병원인 부산대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이송이 된 겁니다. 헬기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았죠. 그다음 그 전부 세금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가 됐으면 권익위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권익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고 권익위가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사하는 거를 그냥 뒀다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가지고 우리 정무위에서 불러가지고 권익위를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는 것이 맞는 거지. 이미 조사가 시작된다는 데를 불러서 그래 한다면 결국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한 겁니다. 이 회의는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끼리만 이렇게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작년에 뭐 날치기를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2024년에도 또 날치기로 시작한다? 정말 저는 이게 유감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지 말고 내가 가서 그 설명을 하고 네.